안녕하세요, 투곤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로 꼬마 넓적사슴벌레 산란의 재래 볼 건데요. 꼬마 넓적사슴벌레는 이 남부지방 주로 이렇게 해안가에 서식하는 그런 특이한 사슴벌레입니다. 주 먹이는 소나무류를 먹고 자라고요. 채집을 할 때도 소나무, 그리고 소나무 중에서도 매우 삭은 그런 소나무에서 채집이 됩니다. 국내에서는 지금 최근에 또 사육이 많이 돼가지고 매우 보편적인 그런 사슴벌레가 됐고요. 또 한번 산란받을 때 받는 수량이 많아서 또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좀 더 구하기 쉽게 되었습니다. 그럼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니 여기 어미개치가 있네요, 지금. 아, 한 마리는 지금 운명을 하셨네요. 한 마리는 지금 이렇게 죽었습니다. 산란하고 죽었나 보네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엎어보도록 할게요, 제가. 오, 여기 위에부터 벌써 이렇게 유충들이 보이네요. 자, 여기도 있고요. 이 사이사이에 유충들이 다 박혀 있어요, 지금. 산란 받으실 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, 이렇게 수분이 좀 많은 그런 톱밥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산란을 받으실 때 뭐 소나무 톱밥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. 뭐 참나무 톱밥, 엄청 밀입자인 참나무 톱밥을 사용하셔도 무난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. 자, 그럼 계속 이게 채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부터 3령이 된 개체도 있네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좀 큼직하죠. 자, 2령 개체와 좀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머리 쪽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, 확실히 크죠. 이 3령개체입니다, 3령개체. 자, 이렇게 놔두고요, 옆쪽에. 자,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또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와, 엄청 나오네요, 진짜. 여기도 또 나오네요. 자, 오늘은 일단 채란은 이 정도로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여기 계속 나오네요, 진짜. 와, 여기 지금 가탈피한 개체입니다. 가탈피한 개체. 지금 머리가 하얗죠, 지금. 이런 개체는 가탈피한 개체라서 이렇게 아직 굳기 전이라서 그럽니다. 자, 이 개체도 이제 3령 개체네요, 3령 개체. 여기 떨 거예요, 여기 계세요. 자, 오늘은 일단 수량이 좀 많아졌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한 번에 일단 여기에 사육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,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